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강상구입니다. 의과대학 증원 규모를 정부가 일부 조정할 가능성이 큰 것으로 보입니다. 어제 국내 6개 거점 국립대 총장이 의대 증원분의 50에서 100% 범위에서 자율적으로 2025학년도 신입생을 모집할 수 있게 해달라는 건의문을 보냈는데 대통령실이 이를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기존에는 매년 2,000명 늘린 정원을 5년간 유지할 계획이었지만 상황에 따라 증원 규모가 조정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 시각 주요 뉴스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국립 4.19 민주묘지에 참배하면서 총선 이후 첫 외부 공식 일정을 가졌습니다. 참배 후 윤 대통령은 혁명으로 지켜낸 자유민주주의를 더욱 발전시켜 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오늘 당 최고위원회의 중 최상병 특검법을 비롯한 핵심 법안을 21대 국회 임기 내에 끝내겠다며 여당의 동참을 촉구했습니다. 이 대표는 오늘 전세사기 특별법, 최상병 특검법, 이태원 참사 특별법 등을 언급했는데 모두 이번 21대 국회 임기가 끝나면 자동 폐기됩니다. 2025학년도 대입에서 전국 간호대 입학 정원이 1,000명 늘어날 예정입니다. 사교육계에서는 자연계 중상위권 학생들의 영향을 미칠 주요 변수가 될 수 있다는 예측을 내놨습니다. 이스라엘이 이란의 본토 공격 6일 만에 재보복을 감행했습니다. 이란 중부 이스파한 일대를 공격한 것으로 전해졌는데 일부 언론에서는 핵시설 인근 지역에서도 폭발음이 들렸다고 보도했습니다. 내가 바라는 것과 나의 목표는 헷갈리기 쉽지만 사실 서로 다르죠. 예를 들어 차를 사고 싶다고 생각한다면 그건 소원이지만 차를 사기 위한 계획을 세우고 실천하면 그때부터는 목표가 됩니다. 눈을 감고 바라면 꿈, 실천하면 현실이 된다는 말이 떠오르지 않나요? 이 시각 주요 뉴스였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더 좋은 뉴스로 보답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강상구였습니다.